이거는 발기하는 거랑 동일한 기전이야. 이거는 때려야 돼. 어? 그래서 막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네, 오늘도 찾아온 의학의 역사. 사실 이게 준비하는데 이제 점점 채굴 안 돼. 그러면 뭘 찾아요? 지금 논문을 엄청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논문으로 보다 보면은 영상으로까지 만들 정도는 아니겠다, 아니면 내가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싶어서 지금 대기 중인 것들이 쭉 있는데. 살짝 힌트들만 좀 줄 수 있나요? 트레이닝의 역사. 트레이닝? 운동? 중국 역사 같은 경우에는 신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철사장 같은 걸 했어요. 실제로 뜨거운 모래 이렇게 하면 내가 강해지겠다는 믿음이 재밌겠다. 있어서. 강해졌을까? 어떻겠지. 기대됩니다. 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오늘은 치질의 역사. 와, 고통스러운 질병이네. 네, 고통스럽고 이게 흔하기도 하고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 흔하네 또. 흔해요. 일단 치질은 개도 안 걸린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왜냐면 실제로 사족보행을 하는 동물들은 치질이 안 생겨요. 이렇게 하면은 엉덩이가 심장보다 위에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압력이 가해질 일이 없어.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죠? 두 발로 딛고 섰지. 근데 강아지들 중에 생각해보니까 응할 때 뒷다리 약간. 근데 걔네들은 순식간에 싸고. 순식간에 싸고. 맞아. 근데 앉을 때조차 앞발로 지탱을 하죠. 무게가 일로 많이 가는데 우리 사람 중에 앉을 때 이렇게 앉는 사람 잘 없잖아. 그치.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면 항상 압력이 가해져. 그쵸. 앉으면 원래 압력이 더 심해지는데 쌀 때 서서 싸는 사람 있어요? 이건 앉아서 싸야겠죠. 그럼 서서 싸면 치질이 덜 걸려? 이렇게 싸면? 그러고 다니면은 덜 걸릴 것 같긴 해요. 그러고 다니면 한번 해보시면은. 저 그럼 이렇게 오늘 이거 치질의 역사 때 치질이 있어요? 없어요. 앉을 때 약간 불편해하네. 약간 아파하네. 괜찮아. 너 신경 써야겠네. 커밍아웃 할래? 아니요. 치질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흔한 질환인지 알아요? 잘 모르겠네. 단일 수술 건수로 이게 대한민국 2등입니다. 진짜 많이 하네. 1등이 백내장, 2등이 치질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치질이라고 무조건 수술하나? 아니죠. 아니잖아. 네, 심해져야 하는 거죠. 수술까지 이행하는데 꽤 오래 걸려. 맞아, 그러니까 맞아. 치질로 고생하는 환자는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러네. 사실 대한민국 인구의 뭐 3분의 1, 4분의 1은 치질이 있다. 3명 중에 1명이니까. 진짜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도 당연히 많았겠지. 옛날에 더 많아. 뭐 변비나 이런 게 되게 현대인의 질환 같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일단 먹는 거 자체가 변변치가 않고 원푸드를 많이 해. 그러니까 변비가 오히려 더 많이 생겨요. 이게 고통이 엄청나게 심한데 얼마나 심했냐. 성경입니다. 또 성경. 구약에 성계라는 게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상자예요. 언약이 담긴 상자. 보물이겠지. 이거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갑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에서 이제 저주가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서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독종이 히브리어로 오펠. 이게 치질이에요. 치질 걸려가지고 아파해라, 하늘에 닿을 때까지 비명을 질러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엄청난 욕 같은 거네요. 이게 서양에서만 이런 게 아니에요. 중국의 이제 제자백가 시절 막 나라 엄청 우후죽순 생길 때, 그때 이제 진나라의 왕이 이런 말을 했대요. 종기를 터트려서 물음을 제거해 주는 사람한테는 술에 한 대, 그리고 내 치질을 핥아주는 사람한테는 술에 다섯 대. 지랄하고 자빠졌네. 부드럽고 따뜻한 걸로 뭔가 하면은 이렇게 좋아지는데 통증이. 그걸 모르니까 내가 좀 좋아질 때까지 그런 처치를 해주면 수레를 다섯 대나 내렸대. 혀로? 혀로. 진짜 해줄 거니까 수레 다섯 대 진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야? 해적대죠. 해적 좋겠지. 그 현실적인 거잖아요 이것도. 근데 이게 더 대단하고 어려운 일이니까 다섯 대를 줬다. 그래서 여기서 유래한 산자 성어도 있어요. 지치듣거다. 뭘 얻기 위해선 못할 게 없는 것 같다 너는. 약간 이렇게 비난의 뜻? 똥꼬 핥아라. 가서 핥고 다섯 대 얻어라. 이런 식의 그건데 어찌됐건 뭐 장난 이렇게 있어. 근데 이게 진짜 아프다는 거잖아. 치료를 해줘야 돼. 의사들이 필사적이야. 그래서 이게 당연히 오래전부터 치료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기록이라면 이거 진짜 유명한 건데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알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기원전 2000년 전 함무라비 법전에 치질에 대한 게 나옵니다. 아프고 피가 나오고 뭐가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 근데 뭐 당연히 이럴 때 빠지지 않는 이제 이집트. 기원전 1700년 전 파피루스에도 있습니다. 여기 치료법도 있어요. 치료법이 되게 그럴싸해요. 연고를 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고가 있나? 아카시아의 잎을 갈고 끓인 다음에 아미포 조각이랑 함께 항문에 넣으래. 근데 이게 단계 구별하는 게 없어가지고 1단계에서는 제 생각엔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뭔가 부드러운 걸로 이렇게 루브리컨트를 해주고 하면은 좀 도움이 됐겠지? 이제 뭐 3단계부터는 수술이 필요할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걸로는 부족했겠지. 네, 점점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스의 위대한 의사 누가 있죠? 히포크라테스. 사체 액설. 그쵸. 그 놈의 사체 액설이 문제야. 피가 나면 안 될 곳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아? 이거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
이거는 혈액이 몰려가지고 아. 생긴 거다. 위에 있는 담즙이나 점액 같은 것들이 아래로 몰려가지고 그게 혈액이 몰린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점액이나 담즙을 빼야 돼. 그러니까 구토를 일으키거나 에? 설사를 일으켜가지고 뭔가 몸 안에는 체액을 줄여주면은 네.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봐. 구토할 때 복압이 올라가요? 낮아져요? 올라가죠. 올라가지. 더 심해져. 설사. 아니 가뜩이나 거기 아파 죽겠는데 계속 싸면 너무 아프잖아. 게다가 이게 대변 약간 산성이어가지고 너무 아파. 많이 싸면 까지거든. 진짜 그래서. 까지거든. 와. 그래서 아 이렇게 했더니 진짜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직접적으로 피를 내면 될 것 같아. 처음에는 항문을 째봅니다. 와. 피가 너무 많이 난단 말이야. 왜냐면 안 그래도 정맥이 무를 때인데 그걸 쬐으면 피가 너무 많이 나잖아. 그래서 환자가 죽어. 그래서 그때부터 중세시대까지 대세로 자리 잡은 치료 중에 하나가 발목에서 피를 빼는 겁니다. 발목에서 어떻게 피를 빼? 톡 베면 이제 피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로 이제 하는 걸 해봐요. 결국에는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이 죽는단 말이야. 아니 근데 뭐 샥이 생기면은 항문에서 피가 안 나겠지. 쇼크인데.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건 하나 있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안 좋아지니까 피를 내고 뭐 설사라고 후토라도 안 좋아진단 말이야. 이 사람이 최초로 발명한 게 있습니다. 직장경을 만들어내요. 항문에 넣고 이렇게 벌리면은 안에가 이렇게 되는 그쵸? 거. 근데 이게 현대 사회에서는 효과적인 광원이 있잖아요. 빛을 내는 것들. 빛이 필요하죠. 전등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시대에는 없단 말이에요. 횃불을 갖다 대야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보여. 그래서 이게 직장경의 역할이 뭘 본다기보다는 안에다 불을 넣었더니 와, 이상한 게 도드라져 있단 말이야. 벌린 상태에서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걔를 이제 밖으로 빼보는 거예요. 치액을. 밖으로 빼봤어. 밖으로 빼고 보니까 허허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한다? 뭔가 제거하고 싶잖아. 근데 그냥 제거하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생긴 게 이게 상소롭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불로 지지기 시작합니다. 그 우리가 원래 지혈을 위해서 불로 지지잖아요. 근데 그때 굉장히 고열입니다. 고열이기 때문에 지혈이 되는 거예요. 치액은 혈관 덩어리란 말이야. 근데 그걸 어지간한 열로 재면은 되겠어? 오히려 피가 나지. 팍 하고 터지면서 피가 막 나. 한 절반 이상이 죽어요. 이걸 했을 때. 이 치료는 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 지지는 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직장경을 해서 이렇게 빼는 거는 그냥 탐구의 영역으로 두고 대부분은 사혈이나 설사나 구토나 이런 걸 일으키는 걸로 갑니다. 근데 이게 되겠어? 로마시대의 위대한 의사가 하나 더 있죠. 갈렌. 비교해부학의 대가, 뭐 해부학의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괜히 아버지란 소리 들은 게 아니야. 굉장히 새로운 거를 제안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제안한 거는 현재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분야에 있어요. 거머리를 사용합니다. 치질에 사용하면 안 되는데 거머리가 우리 뭐 가끔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아, 항문에 치액이 있고 여기서 피가 나는 것 같아. 거머리는 우리 상처에 붙여도 피를 쫙쫙 빨아가니까 치액에다 붙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와, 씨 어떻게 되려나? 야, 요새 앉는 거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이리로 와봐라. 야, 직장경 들고 와라. 직장경으로 딱 열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치액을 빼고 뺐어요. 거머리 들고 와. 거머리 들고 와. 거머리도 싫었을 거야. 걔가 뭐 종아리에서 뿔고 빨고 싶지 뭐 이거 하고 싶나? 아 그치. 누가 봐도 여기서 막 좋지 않은 냄새도 나고 막 그러는데 살면서 동물들 다리에다 붙어왔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건데 붙어본 적이 없지. 이게 피차 못할 짓이야. 환자한테도 못할 짓이고 거머리한테도 못할 짓인데 어쨌든 어떻게 얘 굶겼을 텐데 쟤는데 빨긴 빨겠지. 피가 팍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머리가 팡팡해져. 거머리 떼면 거머리는 어떻게 하죠? 얘가 헤파린 같은 성분을 내가지고 그치, 지혈이 안 되죠. 피가 안 묻어요. 이게 이런 데서 할 때는 살이니까 누르면 돼. 그래도. 누르면 되는데 이건 혈관이잖아. 안 돼. 계속 피가 나네요. 그냥 죽는단 말이야. 여기서 그냥 죽어버려. 이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자꾸 죽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급하잖아. 자기가 제안한 건데 거머리 뗐더니 피가 너무 난단 말이야. 또 지지나? 인도 갖고 와라. 지져봤어. 피가 더 나. 안 멈춰. 그래서 환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합니다. 아까 보니까 지질 때 어디는 터지는데 어디는 멈췄단 말이야. 그리고 잘 봤더니 멈췄던 곳에는 피떡이 져 있었어요. 아 그러면 언제 피떡이 지지? 피가 나와서 오래 샜을 때 지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실 갖고 와봐. 실 갖고 와봐. 실 갖고 와봐. 그래서 치액을 뺀 다음에 실로 묶어요. 오. 묶고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한 10분 뒤에 해봐. 죽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분 뒤에 해봐. 아 죽었어. 40분 뒤에 봐. 괜찮은 것 같아. 죽진 않았어. 근데 뭐 창백해졌어. 피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2시간 정도 기다렸다 하니까 피가 덜 나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지지고 나서 최소한 출혈로 많이 죽는 경우가 줄어요. 감염으로는 죽어. 왜냐면 당시에 어떻게 했죠? 항생제가 없지. 손도 안 씻고, 항문도 안 씻고.
물론 맨손으로 하고 지집니다. 근데 많이 죽었을 뿐 다 죽진 않았습니다. 와, 강하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강해. 사람...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거야. 하긴 그 당시 사람들은 어렸을 때 상처가 막 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상처와 어느 정도의 감염은 다 견딘 사람들만 다 견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그러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진보한 게 시스리타 상이타, 인도의 위대한 명인. 그분은 항문을 닦고 지졌어요. 왜냐면 자 봐봐, 인도 사람들 지금도 어때요? 물로 닦지. 그때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내 생각이야. 이건 내 피셜입니다. 내 피셜인데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아 항문은 물로 좀 닦아주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치액을 빼고 물로 좀 닦아준 다음에 지지지 않았을까. 당신은 변을 보고 안 닦았어요? 닦기는 닦는데 제대로 닦지 않죠. 이파리 같은 걸로 닦겠지. 이파리 같은 걸로 대충 문대갖고 아프잖아. 세게 닦으면 세게 닦으면 아프잖아. 그래서 더 상처도 많고 그랬겠다. 그래서 인도에선 손으로 닦은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대가 많이 흘러요. 근데 생각보다 발전을 못해. 왕들도 걸리는 건데 왜 그럴까? 죽으니까 하다 보면. 그게 아니야. 부위가 항문이잖아요. 송대하기도 싫고 환자도 어지간하면 참아요. 폐하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아니 뭐 그냥 기분이 답답하네.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 나 오늘 하체 달려갈래 이러면서 이제 이러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외과 자체가 좀 경시가 돼. 그러니까 뭐 항문 보고 고름 터트리고 이런 게 약간 좋아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하긴 요즘도 약간 항문질환에 항문질환이라 그러면 좀 타봇이 되는 게 있잖아. 약간 유머의 대상이 되잖아. 그때는 더 했겠지.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파리의 의과대학에서 12세기에 야 이제부터 외과는 의사가 안 해. 외과 빼버려. 우리 내과만 한다. 우리 내과만 할 거야. 외과는 이발소 가서 받아. 이발사들이 이제 이걸 하게 되니까 이게 정규 기관이 있어야 지식이 쌓이고 가르치고 하는데 물론 이때 당시 내과도 최악이었지만 외과는 아예 그럴 기회가 박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히포크라테스 때 했던 심지어 뭐 더 이상한 게 막 붙어가지고 이거는 발기하는 거랑 동일한 기전이야. 치질이 생겼다는 건 오히려 좋아. 이거는 너가 정력이 좋다는 거야. 정신 승리하네. 뭐 이상한 이론도 막 나오고 정신... 막 그래요. 그리고 아니면 이거는 때려야 돼. 어? 그래서 막 치액도 패고 막 그런 게 나와요. 패가지고 막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이게 막 엉망진창인 치질 치료가 막 나오다가 17세기. 17세기 위대한 왕, 태양왕, 프랑스의 루이 14세. 이 사람이 사실 병이 진짜 많죠. 그분이 뭐 온갖 병이 다 온갖 병이 다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의학의 역사에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뭐가 많은데 일단 뭘 너무 많이 드셔. 많이 싸셨겠지? 그리고 변비도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항문에 가는 압력이 강해지죠. 체중도 많이 나고 하니까. 심지어 이 사람이 약간 이런 습관이 있었대. 신생이 신하야. 와서 이제 얘기하고 있어. 근데 마렵단 말이야. 근데 내가 변비야. 지금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접견하고 있는 동안에 좀 체면이 있잖아. 잠깐 나가 있게. 화장실 가면은 또 태양왕인데 수행원들 있고 부산스럽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화장실에 가면 쌀 수가 없어요. 이미 변비가 사라졌어. 이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왕좌에 구멍을 뚫고 밑에다 바구니를 갖다 놔요. 그래서 내가 얘랑 얘기하다가 좀 마려워. 그럼 바로 잠깐만. 바지만 내리고 바로 싸요. 그럼 이제 툭 떨어지면 이제 시종들이 와서 바구니 치우고 새 바구니 갖다 놓고 그렇게 할 정도로 배변을 아주 진심이었어. 근데 그렇게 오래 싸고 하면은 안 생기겠어 치질이. 딱 끝내고 빡빡 싸고 해야 되는데 뭐 얘기하다가 싸다가 또 얘기하다가 싸다 이러면 막 치질이 점점 심해지겠지. 그치. 이 왕이 그래서 안 되겠다. 나 이거 치질 너무 아픈데 고쳐야 됐다. 고칠 사람을 찾아보자. 야 나라 안을 뒤지던다 아니면 유럽을 뒤져. 이 사람 진짜 절대 왕이었기 때문에 왕권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뒤져가지고 팔덱스라는 이발사를 데려와요. 외과 의사도 아니야. 이발사야. 그래서 이제 왕이 바지를 내렸어. 일단 싸고 있죠. 막 덩치 이만하거든? 주변에 막 무서운 사람들 쫙 서있고 너 많이 해봤니? 거기서 많이 해봤다는 말이 어떻게 나와. 주마등처럼 스쳐가겠지. 자기가 했던 치질 치료들 막 사람 패고 그 죽었던 사람 다 죽었어. 있고. 그래서 이게 안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 못해봤습니다. 제가 연습을 좀 하고 해보면 어떨까요? 오케이 그럼 내가 너한테 전권을 줄게. 일반인 대상으로 연습을 해. 치료 대상은 누구여도 상관없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덮어주겠다. 그래서 왕권을 뒤에 엎고 이 펠릭스라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위주로 치질이야. 그래서 아 그럼 한번 데려가봐. 설사약 써봤어. 아프대. 거머리 써봤어. 죽었어. 그럼 이제 왕이 경비병들 있잖아요. 얘를 들것 갖고 와서 버려. 파리 교회에 버려. 그럼 이제 우차면 데려왔어. 아 이것도 안 됐네. 그럼 피를 내봐. 살고 싶습니다. 날 때까지 피를 내봤는데 낫겠어? 죽겠지? 죽었어. 그러면 경비병이 와서 또 해. 아 안 되겠다. 역시 수술해야겠어.
처음에는 왕한테 수술할 생각을 못했어요. 마취도 없고 소독 개념 없고 손으로 해야 돼. 그래서 진짜 너무 하기 싫었는데 수술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수술을 해. 당시 이제 독일에서 나온 목판화를 보면 16세기 그림인데 옆에서 그래서 풀무로를 이렇게 바람을 불어줘요. 온도를 최대한 올려서 진짜 뜨거운 걸로 확 찢어버리면은 확 한번 막 다 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항문이 없어졌다는 기록도 있고 그래서 갈렌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이걸 묶고 처음엔 지져봐요. 그냥 지졌더니 이게 깨끗하지가 않다면 자꾸 죽어. 그래서 야 이거 가위 한번 갖고 와볼래? 그래서 묶고 시간을 오래 기다렸더니 툭 잘라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깔끔해. 이것도 이제 숙달대까지 한 다음에 이제 이걸로 가자. 국왕한테 가자. 그렇게 할 때까지 몇 명이 죽었을까? 이 사람한테. 페릭스. 75명이 죽습니다. 75년에 가난하고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죽고 파리 교회에 이제 묻히게 됩니다. 정말 의학은 생명을 먹고 자라게 되는데 어찌됐건 이때 루이 14세가 받고 살았어. 그 사람이 당뇨도 있고 뭐 다 있었을 거고 근데 받고 살았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업적이었냐면은 루이 14세가 너무 기쁘고 그러잖아. 그래서 파리에 대저택을 내립니다. 펠릭스한테. 얘 그냥 족보도 없는 사람이거든. 근데 너 여기서 살고 내가 자기도 내려줄 테니까 너 오늘부터 귀족이야. 되게 만족스러웠나? 너무 만족스러웠던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거물이 돼요. 그때 외과학의 위상이 빡 올라갑니다. 야 내과 니네 백날 해봤자 안 되지 사실. 왕 고쳐봤어? 그래서 18세기 초에 파리 왕립 외과의학회가 생기거든요. 아카데미가 거기 딱 들어가면 전문의 초상화 펠릭스. 와. 치질을 고친 사람 75명 죽였는데 그래서 이후로 치질은 묶고 지지는 게 아니라 자르는 게 원칙이 된 거야. 근데 이제 완치는 안 됐던 게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이 치질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본 것 같아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고 했는데 치질은 불가능했어. 이 아주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가 이제 워털루 전투가 있어요. 영국이랑 그 전투를 앞두고 이 사람이 그 전날 사전지 하면서 말 타고 하루 종일 명령을 내렸단 말이야. 그냥 말이 막 이렇게 홍당으로 타잖아. 막 안 그래도 약간 나와 있는데 막 이거 하니까 너무 아픈 거야. 겁나 아프겠다. 그래서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시달려가지고 와가지고 아 너무 아픈데 그래서 이게 어떡하지 하다가 술 먹고 잠이 들었어. 원래 쇼트 슬리퍼인데 그날 아침까지 잠이 듭니다. 일단 늦게 일어났더니 뭔가 상황이 벌어졌대. 그래서 뒤늦게라도 이제 말을 탑니다. 말 탔더니 어떡해? 너무 아파. 판단력이 흐려졌어. 잘못된 명령을 내리고 망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치질만 아니었으면 이겼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찌됐건 그 이후로 마취가 나오죠. 마취 없을 때는 묶는 것만으로도 아픈데 잘라야 되잖아. 빨리 잘라 새끼야 이러면 찔러야 되는데 그때는 마취가 됐으니까 좀 여유 있게 의사도 좀 여유 있게 하면서 치료를 하고 근데 그럼에도 19세기 초에 나왔는데 마취가 현대 우리가 쓰는 개념의 수술을 하게 된 건 20세기입니다. 20세기 이르러서야 이제부터 이걸 계승해서 발전시키면 되겠다라는 치료법이 나왔고 지금은 이제 괜찮죠. 하지만 치질 무서운 병이고 지금도 너무 많이 걸리고요. 이 무서운 병 걸리지 않도록 규칙적인 배변 습관 꼭 들이시고 변기 오래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똥 싸러 갈 때 핸드폰 두고 가시고 찬 곳에 너무 오래 앉지 마시고 술 줄이시고 물 많이 드시고 섬유질 섭취하시고 이런 원칙을 잘 지키시면은 무서운 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 다음에는 재밌는 게 많아요. 막 치료의 역사는 사실상 고문의 역사예요. 보시면은 또 신기한 게 많거든요. 또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